My last name fits you better. When I'm with you, there's no pressure. I miss your worn-out sweaters. Weather couldn't compromise our love. I spent too much time on us. And I think you got me stuck on loving. You can't function. I gotta tell you all my secrets. And you know that just ain't easy for me. Oh, baby, won't you come to my town? Last time around, you ain't come.너무 추워. 너무 추워. 와우. 색 너무 예쁘다. 치즈는 아메리칸 치즈 하나요. 양상추랑 양파같네요. 서브웨이. 나 은행을 가야 돼서 좀 간단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웨이를 샀습니다. 엄청 크네. 그렇게 큰 걸? 두 개. 그때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요거 세 개. 됐어. 좀 징그러운데?
그래서 좀 맛이 갈 것 같은 애들이나 껍질이 이렇게 막 벌어진 것들. 근데 애초에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산 내가 잘못이지. 이것들은 싹싹 까서 얼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아무튼 전 오늘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돼서 간단하게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먹고 남았던 떡볶이가 재료가 얼마 없어. 요거밖에 안 돼서 이 떡볶떡을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서. 저는 계란이 입고 있어서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 해물 다시마팩 하나 넣어줄 거고. 왜 이렇게 안 까져? 모짜렐라 치즈까지. 퍼주고 익히면 끝. 짜라란. 아직 조금 덜 익었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리고 칭따오 논알콜 맥주 큰 캔을 하나 딸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마시려고. 오. 짠. 여기구나. 짠. 논알콜 중에 이 칭따오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짠.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이 안을 깨서 이거를 국물에 살짝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올려서. 어떡해. 너무 맛있다. 근데 전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멸치육수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게 싫고 완전 분식집 스타일로 단짠 단짠만 강했으면 좋겠다면은 멸치육수를 안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어떻게 이 날씨 아이스크림을 먹어? 오빠도 얼죽하네. 빵떡은 밖에서 먹어요. 그건 너 왜? 응? 왜? 할 말 없지.
그때 말했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려고 하는 5분 일기인데요. 지금 꽤나 잘 실천 중입니다. 지금 하늘이 진짜 미쳤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보이는 저것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진짜 하늘 미쳤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겨울이 가고 봄이 올려는지 6시가 지금 다 돼가거든요. 5시 50분인데 날이 꽤 밝아. 너무 좋아.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놀라운 게 다시 이게 너가 이거 뭐 숙소? You are here. 어, 응. 숙소가 여기였고 그리고 괜찮아? 옆에 이 번호를 따라가면 여기에 어? 어떤 음식이 어디에 있고 아, 나 너무 어이없어서 종류는 타입은 뭐고 아, 사진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그냥 사이드 노트 이거는 클릭해서 갈 수 있는 맵 그럼 누르면 어떻게 돼? 그 링크로 가죠? 네이버 링크로 가지지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알아?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말 한 개도 없다 근데 나도 약간 고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 여기 업체가 어떤 건가? 나도 고르면서 약간 아차 싶었어 그거 아몬드 뽀뽀? 네, 1번 최애가? 아니야 최애 그 최애 그거 체리 아니야 체리 주빌레? 아 그거는 약간 3인자 3인자? 응 그럼 2인자는 민초는 아니었어 나 1번이 민초거든 진짜 아 민초가 뭘 봤는데? 그게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나 스쿱이 안 나왔어. 오늘도 네일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날씨가 심각하게 좋아요.
이럴 때 딱 광합성을 해줄 수 있게 식물들을 다 밖으로 꺼내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달래 된장찌개를 할 거라서 이렇게 달래를 미리 사놨었고요. 아, 달래 바지락 된장찌개. 바지락 같이. 그래서 된장찌개를 후다닥 끓여볼게요. 아, 좀 빨개졌어. 레시피를 말해줘. 레시피? 그냥 밥에다가 갈비찜 볶는 게 끝이야? 김치 좀 넣어. 김치를 넣을 거야? 아, 오케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응? 어, 맛있겠다. 마지막 달래 투하. 나는 밥 투하. 밥 투하. 와, 향 장난 아니다. 고명 투하. 향이 너무 좋은데? 그치? 와우. 와,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그치? 살짝만 뿌릴게. 와우, 오빠 밥량이. 맛있다. 어, 장난 아니야. 된장찌개. 쫄깃쫄깃해. 넌 밥 좀 더 줘? 나 좀 많긴 한데. 너무 잘 먹어. 이게 맛있어 보인다. 사야 된다. 굴국수. 야, 빵 찍어 먹어봐. 아, 이거 마셔봐. 엄청 차갑고 뜨거워. 뭔 말이야. 위에 차가운데 아래 뜨거워. 맛있지? 열라 크리스피하다. 레드벨벳 케이크 같아. 엄청 아파. 이제 빵 좀 하네. 소금빵 안에 완전 촉촉스. 소금빵 너무 맛있다. 이 집 좀 하네. 뜨뜨뜨뜨뜨뜨. 이거 넣잖아? 이게 주말 마켓으로 있는데 쭉쭉 넣으래 어딘가. 응? 이거 그냥 열면 돼. 어. 보인다.
꿀꿀꿀꿀꿀. 이거는 제가 아비에모아에서 주문한 하프 앞치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반 사이즈라서 편하더라고요. 내일 집 들일 때 먹을 바나나 푸딩을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생크림, 우유, 계란과자. 근데 이거 노브랜드 계란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뭐 맛있겠죠? 그럼 계란 3개, 바닐라 익스트랙, 설탕, 바나나 이렇게 있으면 오븐에 굽지 않아도 맛있는 바나나 푸딩이 만들어진다. 제가 참고한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 3개, 노른자 하나, 두 번째, 자, 세 번째, 화이팅! 자, 설탕이 60. 우유 250. 정확하게 1mm도 넘치지 않겠어. 우와 정확해. 정확하게 35. 벌써 좋다 이거. 아 맛있겠다. 아 살짝 넣을까? 혹? 아낌없이 뿌려. 힘들겠다. 나 그럼 저런 거 처음 접해 있을게. 정리. 아 좋아. 아 이거 여기. 최소 이게 그 5시간은 해야 되거든. 이거 매그놀리아 맛 날려나? 힘이야? 진짜 기술의 힘이다. 됐어. 아주 완벽스. 저는 이거 차갑게 식히는 동안 빠르게 씻고 나왔고요. 이제 요거 커스터드 크림을 짠 여기 생크림에 섞을 거예요. 근데 이게 텍스처가 이렇게 푸딩스러우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이게 씹힌다고 하는데 너무 푸딩이네. 큰일 났다. 불에서 조금 빨리 꺼냈어야 됐나 봐. Let's go. 저 섞이기는 또 잘 섞이네. 오! 간다. 이거 안 덜어, 안. 아, 그거 같이 섞는 거야. 덤벙이 어디 안 가죠?
좋아. 얘는 근데 양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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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응? 대박. 끝! 완성. 그럼 이제. 비주얼도 괜찮아? 어? 비주얼도 괜찮아?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 봐봐. 응. 오호. 괜찮지? 오. 아주 귀한 것 같은데. 그치. 베란다에서 키우는 나무들 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제 위에가 살짝 이렇게 보면 말라있어서 새순이 나서 위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났어요. 오늘은 낮에 집들이가 있어요. 오늘은 다 허벅지살을 간장에 졸여서 5분 구이를 할 거고, 그리고 연포탕.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나가서 회 떠올 거고, 닭을 미리 샀고요. 한 10덩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좋아. 반? 생강? 완전 액기스라서 조금만. 하나, 둘. 뭔데? 마늘. 마늘 없다더니? 여기에 잡내가 아주 잘 빠졌겠지? 그리고 여기 지금 마늘이랑 소금을 다시다 쬐끔 넣었어요. 저기 테이블로 가지고 가서 마저 끓일 거예요. 바쁘다 바빠. 종이호일 깔고 닭 껍질을 뒤로 가게. 마지막 한 조각까지 놓치지 않겠어. 오케이. Would you like coffee or tea?